여러분들 긴장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1회니까 아마 1회는 다들 실력 발휘하기 힘든 시기예요. 만약에 오늘 시험 문제 봤는데 아 너무 익숙하고 답이 막 술술 나온다 그러면 사실 내일 당장 시험 보러 가도 됩니다. 그럼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1회는 제가 걱정되는 게 혹시 중간에 실망해서 시험지 다 답안 안 쓰고 나가실까봐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리 밴드에도 공지를 하고 개별적으로 그동안 연락해오신 분들한테는 꼭 답안 쓰고 내고 가라라고 얘기를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있다가 한 분씩 더 알고 계신 분들 많지만 또 얼굴 처음 뵌 분들도 있으니까 한 분씩 성함 여쭤보면서 시험지 나눠드릴 테니까 오늘 꼭 다 시험지 100% 다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제가 또 향후에 나머지 4회 동안 또 난이도라든지 혹은 또 여러분 실력에 맞춰서 어떻게 좀 피드백을 해드릴지 고민해 볼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은 이제 그동안 많이 연습해 보셔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반드시 이제 이거는 서술형 시험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답안지 많이 시점을 하다 보면 알고는 있어. 근데 그 알고 있는 걸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기사는 제대로 잘했는데 답만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점 못 받겠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확실하게 100% 맞게 써도 그 과정이 없으면 그건 고득점 절대 어려워요. 차라리 과정을 다 쓰고 산수를 틀리는 게 낫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아는 만큼 정말 답안지 잘 표현해보는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이제 당장 시험장 갔을 때 그래도 조금 내가 그동안 해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긴장하지 않고 하기 위한 게 모의고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편안하게 해보시고 또 이제 그 약술 같은 경우도 목차 잡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요새는 약술도 그렇게 배점이 큰 문제가 안 나와요. 다 뭐 3점, 5점, 7점. 저도 이제 약술은 그렇게 좀 쪼개서 냈거든요. 그리고 약술은 제목 탈 때 문제 나와 있는 것 자체를 그냥 그 큰 주제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번 최대한 해보시고 제가 여러분 피드백 잘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까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다 잘 90분 시간 맞춰서 잘 써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시험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시험도 잘 내주시고 또 중간에 나가 분도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생각보다 제가 답을 살짝 보니까 그래도 많이들 채워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오늘 문제가 좀 실손이 좀 30점 배점으로 내긴 했는데 30점짜리는 아니었죠 사실 그렇죠. 저도 다 참조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시간 내 풀 수 있게끔 난이도 약간 조절을 2회 때는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도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오늘 자료 혹시 저기 뒤에 그 외부에 있는 거 다 가져가셨나요? 네 개거든요 총?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보셨겠지만 오늘 답안 하나 그리고 오늘 실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하면서 이게 계산 문제긴 하지만 약술로 나올 만한 주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별도의 약술 주제들을 따로 하나 정리를 한 거고요. 나머지 그 추가 모의고사분 그거는 뭐 부담 가지라고 드린 건 아니고 지난주 이제 한 주 동안 우리 문제풀이 이후에 현재까지 밴드 문제 풀어본 것 중에서 이제 그 각각 우리가 하루에 한 파트씩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엮어보니까 1회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시간 남으면 같이 풀어보려고 준비한 거니까 그렇게 한번 남은 두 시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게 우리 또 인강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채점 기준이 궁금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오늘 어차피 답안은 나중에 하긴 하실 거지만은 오늘도 사실은 빈칸 채우기를 하고 싶었는데 쓰느라고 힘드실까봐 그냥 제가 답안 다 그냥 써왔으니까 한번 좀 틀린 거 뭐가 있나 한번 체크해보면서 이렇게 남은 두 시간 잘 활용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답안이랑 문제 같이 보면서 해볼 거고요. 이제 그 지금부터는 이제 충분하게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약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는 건 많아도 이게 막상 답안지 어떻게 현출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똑같이 점수, 똑같이 잘 써도 이게 정말 목차에 따라서 나눠서 쓰는 거하고 그냥 막 대충 쓰는 거랑 또 채점자 입장에서도 이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 목차의 구성도 그 점수 배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좀 장애하고 특히 실손 이런 것 등은 제가 이제 써드린 그 답안, 모범 답안에 항상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답안 작성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형태를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그 장애나 실손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틀로 풀면 되니까 오히려 더 수월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그런 거 연습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1번은 그래도 다들 조금 익숙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동안 사실
계속 좀 A급 주제로 지금까지 아직까지 약술에 출제되지 않은 파트여서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통신 판매, 요즘에 워낙 그 판매 채널 자체가 대면 계약도 그렇지만 통신 판매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관적 설명 의무는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로 출제를 했고요. 자, 이거는 아마 좀 익숙하셨을 텐데 한번 2번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묻는 질문은 자, 청약할 때 약관기부문 설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기술하라, 이죠. 그래서 여기서 묻고 싶었던 거는 답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면 계약할 때 일반적인 교부 방법, 그리고 통신 판매 계약에서는 어떻게 설명 의무 이행을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쓰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6점, 100점으로 했는데 제가 그 답안지가 지금 흑백이죠. 네. 그 흑백이죠. 사실 여기 제가 색깔 표시하는데 항상 흑백을 뽑아주시더라고. 자, 약간 교부 방법 중에서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리자면 그 밑줄 한 번씩 쳐보세요. 자,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전자적 송부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수신했을 때 해당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세 가지 키포인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채점을 할 때 그 기준을 제가 어떻게 쪼갰냐면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적 송부 방법 1점, 그리고 수신했을 때 해당 교부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걸 썼으면 추가 1점, 각각 1점, 1점 이렇게 했거든요. 중요한 거 위주로. 이게 참 우리가 약관 그대로 쓰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답안은 현실 답안이 아니잖아요. 이거 모범 답안이지. 현실에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100점이죠. 근데 우리는 현실 답안을 써야 되니까 키워드 위주로 지금부터는 그 목차, 키워드 위주로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에 두 가지는 포함해서 1점, 하단은 수신했을 때 해당 문서 교부한 것을 본다고 1점, 그렇게 제가 채점 기준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통신 판매 계약의 설명 의무, 요거를 이제 4점, 총 4점, 100점으로 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역시 계약자의 동의, 그거 중요하죠. 계약자의 동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이렇게 교부할 수 있다, 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계약자의 동의라는 문구가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자, 인터넷 홈페이지랑 전화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 약관, 아, 전화, 그 두 가지.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설명문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음성 녹음이라는 게 들어가야죠. 계약자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을 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 이제 본인 답안 제출하셨겠지만 그래도 쓴 거 기억해 보시면서 한번 대략 내정표가 어느 정도일지 한번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는다. 만약에 이걸 줄줄이 다 쓰기 힘들다.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 이렇게 쓰셔도, 이렇게라도 쓰셔도 의미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 1점, 고 1점, 100점 했고요. 그리고 또 그 하단에, 자, 역시나 위에랑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된 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 설명 의무를 약관 전달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있죠. 그게 추가 1점입니다. 그리고 전화. 전화에서는, 전화는 녹음이 되잖아요. 전화로 설명할 때는 전화로 중요한 내용을,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전화에 대한 것도 1점이고, 마지막 음성 녹음이 추가 1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 6점, 100점으로 채점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인수손해보험이 약관교부 설명문을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앞에 뭐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본 거고, 결국에 중요한 것은 계약자가 약관교부 설명 의무를 제대로 보험사 측에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하고 효과. 번호를 달아드린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약술 문제가 예전처럼 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하여 쓰시오 10점, 20점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쪼개져서 나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6점짜리 문제인데 6점짜리 문제를 10점까지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면은 뒷문제를 못 푸는 거지. 앞에서 시간 다 잡아먹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100점을 항상 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보라는 연습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총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6점, 100점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결국에 목차를 막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 각각에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묻는 것 자체를 그냥 큰 제목, 한마디로 목차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나와 있는 대로요. 첫 번째, 그래서
계약자의 취소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 목차를 잡았고요. 각각 3점씩 배점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의 취소권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줄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죠. 그게 중요한 효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2점 배점이에요. 그리고 취소권 행사의 효과. 그 부분은 첫 번째는 취소권 같은 경우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을 하죠. 이게 더 중요한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역시 2점 배점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된다. 그 부분을 추가 1점으로 했습니다.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급을 한다. 자, 넘어가요. 자필서면 승낙 가능 요건 같은 경우도 여기서 묻고 있는 게 지금 자필서명이 생략 가능하기 위한 요건하고 그리고 청약서를 전달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인데 자필서명 생략 가능 요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충족할 때 자필서명 생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개피수가 동일한 경우 그리고 개피 동일 수익자와 계약자 법정 상속인 경우 각각 하나씩 하나씩 1점씩 배점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청약서 전달 방법 음성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 이거를 또 하나 1점으로 추가 배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끝났고 1번은 그래도 다들 잘 쓰셨을 것 같아. 그동안 여러 번 강조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워낙 이슈되는 사항이어서 뭐 대부분 다른 학원에서도 A급 주제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또 채점자들이 너무 이슈됐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하고 말씀드렸듯이 개정사항. 개정사항은 항상 1순위죠. 개정장애 분류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제가 그 18년도 4월 달에 개정장애 분류표에서 바뀐 내용들 한번 정리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다 약술이랑 사례로 취재될 수 있는 거니까. 원래 있었던 것보다는 새로 바뀐 걸 내고 싶겠죠. 그래서 개정사항은 항상 좀 민감하게 잘 받으시면 좋습니다. 한번 문제 내용을 볼게요. 하도 많이 들은 내용이어서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은 약간 이게 사례로 나오면 또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 한번 해보는 시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보험 종목은 생명보험이죠. 종신보험이고 보장 내역에 일반 사망과 그리고 재해 사망 특약이 있습니다. 일반 사망은 사망의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사망을 하면 그 자체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것이죠. 진단 및 치료 내용을 보면은 자, 이 사람이 평소 폐섬유증을 앓고 있었다. 폐섬유증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을 주소로 해서 내원을 해갖고 코로나 양성 판정 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별도의 심폐소생술과 같은 연명치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딱 지문을 보면 쟁점 하나하나씩 다 눈에 보일 거예요. 뭐가 나오겠다 약간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연명치료 중단 그리고 최종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이 코로나19 그리고 직접 사인은 폐섬유증 질병 이렇게 지금 구분된 겁니다. 자, 첫 번째 감염병 정의랑 종류가 17가지이기 때문에 17가지 다 줄줄이 쓰라고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채점하기도 힘들고 많으니까 그 중에 뭐 일부만 쓰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5가지 정도 그리고 코로나 자체는 또 너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거 빼고 하면 5가지 써보라고 얘기 드린 거고요. 감염병은 그거죠. 제1급 법정 감염병 기존에는 이제 1군으로 1군, 2군 등으로 구분됐었다가 이제 개정 감염병 예방 개정되면서 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 그 답안지 보시면은 그 감염병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들 를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유행 즉시 신고해야 된다. 집단 발생의 우려가 높아서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그리고 격리,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이것을 지금 1급 감염병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정 1급 감염병이라는 문구 썼으면 일단 1점 부여할 거고 그 하단에 1급 감염병이 어떤 수준의 것이냐 그것까지 같이 써주셨으면 또 1점 추가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종류 5가지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 하나 쓰실 때마다 1점씩 그렇게 부여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왜냐면 워낙 많은 사람들의 점수를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채점자들도 정말 10점짜리다 라고 해도 정말 세부적으로 1점, 1점 각각의 기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써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염병에 대한 법률이 개정될 경우에 적용 방식.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보험 제분류표상 하단에 별도로 당구상 표시로 나와 있는 항목이에요. 딱 한 줄이긴 한데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재개정되면 사고 발생 당시에 재개정된 법률을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거는 그 자체만으로 그 문구 하나 쓰셨으면 2점, 2점 부여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개정 약관에서 반영된 내용이에요. 요거는 상해보험뿐만이 아니고 질병보험에서도 2020년도 6월 약관 개정하면서 요 내용이 반영이 됐어요. 한마디로 진단 당시 가장 키포인트 문구는 당연히 진단 시점 KCD를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진단 시점에 KCD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진단 당시에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2번 질문에 대한 건데, 자, 2번 질문이 뭐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2020년도 1월 1일 달에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전에 2020년도 1월 1일,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2020년도 뭐 2월, 3월 그때이긴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감염병 예방법, 개정 감염병 예방법에서 코로나로 확정되기 전에 만약에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것이냐. 그런데 어쨌든 청구는 그렇다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 이후에 한 거고 진단은 그 이전에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이해되시겠지만 보장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단 당시 KCD에는 감염병 예방법에는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면책이다라는 그 내용의 취지를 잘 써주셨다면 그거는 3점 부여할 예정입니다. 알고 보면 다 답안 보면서 하시면 그동안 공부해 오셨던 게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이걸 점점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3번. 이거는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2018년도 7월달 약관 개정되면서 연명 의료중단의 사망인정 여부에 대해서 신설이 된 조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분쟁이 되었던 그 존엄사와 관련된 거를 약관상에서 명백하게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고 대신에 그 지급 기준에 있어서 선행 원인이 상해면 상해 사망보험금 그리고 선행 원인이 질병이면은 질병보험 사망보험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약관의 해당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해당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까지 같이 써주셔야 되는 거고 항상 이제 그 저도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채점을 하다 보면 보면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거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이론을 다 잘 써놓고 결론이 없는 그런 것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에서 묻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이 사례 질문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앞에 걸 다 잘 써도 결론을 안 써버리면 또 역시나 점수에서 당연히 감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분류를 해보면 이게 5점짜리인데 자, 큰 1번 요거를 2점 100점으로 놓았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급 기준에 대한 게 1점 마지막 사례 적용을 2점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서 지금 사망에 아까 우리가 사례에서 선행 사인이 코로나19인데 이거는 현재 기준으로 재해 생명보험에서 재해 분류표에 해당되는 재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용을 해보면 일단은 주기약의 일반 사망 같은 경우는 사망 원인이 상해이든 질병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 사유가 되는 것이고 또 선행 원인이 상해 사망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해 사망 보험금 1억 원까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질문을 하나 해주신 게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는데 보험이 만약에 상해사망보험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질병사망보험금만 있으면 이 사람은 그러면 질병사망 면책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질문이 있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그게 실제로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고 금융당국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거든요. 어떻게 제가 그 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어떻게 권고했는지 기억나세요? 상해
상해가 없어. 상해 담보가 없어요. 재해 담보가 없고 질병만 있어. 그러면 질병 그냥 주라고. 그럼 둘 다 있으면 둘 다 주라고. 그렇게 지금 권고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재해 사망에 관련된 게 사실은 분쟁이 되는 건데 이게 재해 분류표 상에 이제 명 확인되는 감염 1급 감염병이 맞기는 하지만 대신에 이게 또 유코드라는 한국표준질병상인 분류상 질병 또 해당되는 그 상충 문제 때문에 그동안 계속 분쟁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금융당국에서 보험회사측에 권고한 것이 그냥 재해사망 인정해라 라고 했지만 만약에 반대로 재해사망이 없는 경우는 그냥 요거 유코드 적용해서 그냥 질병사망 줘라. 근데 둘 다 있다 그럼 둘 다 그냥 줘버려라. 그렇게 권고했어요. 그래서 실제 보험사도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고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거를 지금 요 이론대로 이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요. 아마 크게 분쟁될 만한 걸 물어보진 않을 거고 어느 정도 정리된 거 위주로 아마 질문 사항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 사람이 이제 그 가입 전 특정 질병, 특정 부위 부담보, 폐 부위, 폐 섬유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폐 부위에 전기관 부담보로 계약 인수되었을 때 이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라고 8점을 부여했죠.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가 총 5가지라서 이거는 각각 하나당 1점씩 채점할 거고요.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2가지라 이것도 각각 1점씩 배점해서 채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 적용 하나를 또 추가 1점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보상하는 손해 중에서 자 상해를 선행 원인으로 하여 특정 부위에 또는 특정 질병으로 인한 이제 그 보험금 지급세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보상을 하죠. 선행 원인이 사망 상해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그 선행 원인을 사망으로 상해로 해서 그리고 특정 질병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그냥 부책 사유에 해당이 된다.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유장애. 후유장애는 여러분 난이도가 좀 어땠어요? 한번 좀 얘기해 주보세요. 왜냐면 실손은 다들 어렵다는 걸 저도 들었는데 장애는 큰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잘하신 것 같아서 괜찮았죠? 그동안도 여러 이런 유사한 걸 많이 풀어봐서 아마 좀 익숙해지신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나 좀 워낙 여러 가지 쟁점을 저도 넣으려고 좀 사실 애쓰긴 했어요. 그래서 좀 풀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지 아마 알고 나면 또 별거 아닐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약사항은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생보, 손보 나오면 저 뭔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겠구나 라고 이제 그 추측을 하셨을 거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특약사항 확인해 보시고 자 하단에 당구장 표시로 기존에는 이걸 제가 세부적으로 체크를 못했는데 분쟁이 될 만한 소지의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앞으로 문제는 그런 것들은 다 예시대로 드릴 거예요. 요건을 한마디로. 근데 요건을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요건을 보지 않아서 아는데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특약이 워낙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마다 상품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말씀드렸죠? 요건 제시가 분명히 될 거라고. 특히나 이런 그동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많이 질문 주셨던 특약 뭐 예를 들어 그냥 교통제 뭐 교통 일반 재해 장애다. 일반 상해 사망이다. 일반 상해 사망 후유장애다.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뭐 80% 이상 후유장애 상태이면 만약에 90%가 나왔어요. 지급률이. 그랬을 때 특별한 지급률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일단은 제가 그냥 전액 지급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왜냐면 그동안의 시험 문제가 그냥 과거에 이런 특약 기준으로 출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상품들이 되게 세분화되게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문제 무조건 제시가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설명 자주 드렸지만 뭐 3에서 100% 후유장이다. 그러면 90%일 때는 뭐 1억 기준이라고 했을 때 9천만 원. 그렇죠? 그리고 뭐 3에서 79%이다. 이런 특약은요. 이런 특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는 그러면 보상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여기서는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보통 딸려서
80% 이상 고도후유장애 같이 가입을 해요. 그래서 80% 미만일 때는 여기서 보장을 해주고 80% 이상일 때는 이 특약에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보통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약이 이만큼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되는 조건을 잘 보고 풀어보셔야 아는 걸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는 걸 다 표현하면은 합격인데 충분히 공부하고 이런 요건 때문에 막 사소하게 감정 받아버리면 안 되니까 반드시 요건을 잘 보고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3에서 100% 요걸로 지금 출제한 거죠. 3에서 100%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지급률대로 보험금 지급하는 담보들로 다 지금 제시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50% 이상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50% 이상일 때 가입금액 전체를 지급을 해주고 특약이 소멸된다 이렇게 요건을 주었습니다. 사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고 내용은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이고 특이한 것은 피보험자가 택시를 운전하다가 난 사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과연 택시가 대중교통인 거는 알겠는데 대중교통 이용 중 재해장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일단은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1차 장애랑 2차 장애잖아요. 간혹 가다가 1차 사고, 2차 사고 또 이렇게 헷갈리고 잘못 풀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1차 장애, 2차 장애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고로 장애가 2차 때 악화된 그런 케이스로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확인사항. 기타 확인사항 확인해 보니까 통지 의무 위반 여부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에 택시 운전 기사로 업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요율이 1급과 3급의 요율을 제시를 해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단서 조항 또 있죠. 이거 놓치지 않으셨어야지만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을 내용. 자, 뭐 있어요? 해지됐습니다. 해지가 됐어요. 그런데 2차 장애가 해지 이후에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 뭐예요? 보험 기간, 그렇죠? 5년, 10년, 10년 기준으로 10년 이상이냐 미만이냐 그걸 보고 이 장애, 2차 장애에 이거를 적용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또 체크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1차 장애부터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 1차 장애부터 장애 진단일은 사고일 기준으로는 장애 진단일이 제시가 된 거는 또 하나 거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장애 판정 기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 판정 기준 이외에 뭐 1년 이상 돼야만 평가가 가능한 그런 장애가 혹시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서 진단일 나오면, 나이가 나오면 일단 꼭 볼 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체크해보고 먼저 1차 사고가 2019년 5월, 5월이고요. 그리고 1차 장애 진단이 대략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 된 거예요. 1년은 안 됐고요. 여기서 혹시 1년 관련된 기간을 적용해야 될 게 있는지를 한번 더 체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위에부터 볼게요. 장애의 지급률, 장애 관련된 문제 풀 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툴, 이제 뭐 첫 번째는 이제 사안의 쟁점 여기다가 그 대신에 이 쟁점에다가 장애에 관련된 쟁점 줄줄이 쓰지 마세요. 그러면 서론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사안의 쟁점에다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담보 책임 여부 위주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담보 책임 여부 이외에도 통지 의무 위반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냥 그런 거 정도 이 사안의 쟁점 서론에다가 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 지급률 지급률 산정. 이 지급률 산정 하실 때 지급률 산정하면서 그때그때 각각 해당되는 부위에다가 이제 이슈가 되는 알아야 될 것들 이거는 답안지 분명히 써야 되는 그런 것 등을 요거 하실 때 각각 해당 파트에다 조금씩 써주시면 그게 좋습니다. 그게 더 보기가 훨씬 좋고요. 왜냐면 채점을 할 때도 보면 여기다가 숫자만 막 쓰고 쟁점에다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채점할 때도 이것 보고 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기준이 있어서 다 썼으면 점수를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사람이 채점하는 거다 보니까 그 세 명의 심사위원이 시험지를 한 번씩 다 돌려서 채점을 하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성향에 따라서 좀 이런 것 때문에 또 약간씩은 좀 감점 혹은 플러스 점 가점이 좀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좀 편하게 심사위원 좀 보기 편하게 그런 측면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 장애보험금 산정, 보험금 산정 이렇게.
지켰는데 장애 지급률 계산할 때 뭐 이슈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눈의 장애 하나만 달랑 나왔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 여러 부위에 대한 게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씩 부위별로 소제목을 달아주거나 뭐 이런 표시를 하거나 구분을 해서 한마디로 부위별로 구분해서 해주면 계산할 때도 편합니다. 그리고 보기도 편하고요. 그렇게 한번 앞으로 장애 문제는 그렇게 풀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만 알면 장애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답안 보면서 같이 하나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위 약술은 평형기능 장애 중에서 그 치료 경력 항목 기준 톰으로 내고 싶었는데 이것도 또 암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일부 하나만 넣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평형기능 장애는 신설된 조항이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는 치료 경력을 냈지만 그 평형기능 장애 자체가 어떤 부위가 어떤 쪽이 약술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암기를 막판에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판정 기준을 넣어드렸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너무 헷갈리잖아요. 실무하면서도 저도 할 때마다 약관 찾아보거든요. 아까 또 누가 물어보셔서 설명해드렸는데 이게 발가락이랑 손가락이 달라서 진짜 헷갈려요. 특히 이렇게 오늘처럼 숫자 다 제시되면 멘붕 오잖아요. 사실은 어디를 더 해야 되고 어디를 이거를 안 해야 되는지 되게 멘붕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장애 분류표 개정 장애 분류표에서 손가락 발가락에 대한 장애 판정 기준이 명백하게 들어간 게 또 있으니까 이거는 한 번씩 약술로도 손가락 발가락 구분해서 제가 장애에 관련된 그 해당되는 내용들 밴드에도 정리한 거 올려드렸고 문제로 출제 많이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좀 익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약술은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배점만 제가 하나씩 좀 체크하고 갈게요. 배점은 3번의 그 평형기능장애는 일단은 그 각각의 기준 점수 있는 기준 있잖아요. 1, 2, 3, 4번 그게 각각 1점씩이고 그 위에 평형기능장애를 남긴 때 해당되는 그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쓰셨으면 그거 추가적으로 1점 해서 총 5점 배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뚜렷한 장애 판정 기준 같은 경우는 첫째 손가락 요거를 이제 2점으로 했고요. 다른 네 손가락에 대한 거를 3점으로 부여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쟁점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쟁점들은 다 설명드렸고 지금의 선정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제가 해당 부위별 동일 부위별로 끊어서 답안 작성해보시라고 얘기 드렸죠? 이거 1번에서 눈의 장애랑 추상장 같이 한 이유는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그 두 개가 연관성이 있어서 일단 같이 한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각막 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 이식술 이전의 시력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여기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개정장애 분류표에서 들어간 문구예요. 이것도 역시나 각막 이식술 이전의 시력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각막 이식 전 시력 0.06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애평가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률 하단에 제시해드린 25% 일단은 적용됩니다. 이게 일단 1점 배점. 그리고 두 번째,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데 해당하는 경우 이때는 자 추상장애를 포함해서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장애를 가산을 안 하는데 다만 만약에 눈꺼풀의 결손이 지금 지급률이 10%잖아요. 10%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추상에 해당되는 5%의 장애 가치 있다. 추상장애. 그러면 이때는 여기 포함된 것으로 보고 가산을 안 해도 되는데 대신 포함을 시킨 것으로 보고 이걸 적용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뚜렷한 추상에 해당되는 뭐 눈꺼풀에 이게 만약에 뭐 좌측 눈꺼풀 결손인데 좌측 눈꺼풀에 혹은 뭐 다른 추상장애 뚜렷한 장애에 해당되는 15%에 해당되는 추상장애가 확인 같이 된다. 그럴 때는 높은 거 15% 이걸 적용해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 보면 일단 이렇게 각각 얘가 10% 그리고 눈꺼풀 결손 일단 10% 써놓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다발성 반응이 있죠. 다발성 반응 우측 눈꺼풀 주변에 다발성 반응이다. 반응이 있다. 근데 각각 4.5, 5cm, 0.5cm. 0.5cm 미만일 때 합산을 안 하는 거니까 이건 합산 대상입니다. 미만 이상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장애 분류표에. 그래서
미만일 때 이상일 때 완전 이 지금도 달라지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만인지 이상인지 이런 거 잘 또 구분하셔야 돼요. 경계선에 있는 것들. 0.5cm 미만일 때만 합산을 안 하는 것이니까 요거 세 개는 결국에 합산을 해서 딱 10cm. 그러면 뚜렷한 추상 15%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저 눈여장에 25%하고 그리고 추상장에 15%. 그렇게 합산해가지고 일단은 하나 픽스가 됐습니다. 각각의 장에 해당 항목 각각 1점씩 그리고 마지막에 눈의 장 25 더하기 추상 15까지 잘 합산했으면 여기서 또 1점 추가 부여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귀의 장애로 넘어가요. 귀의 장애 평형 기능 장애죠. 34점이고 30점 이상이니까 대상이야. 근데 아까 장애 진단 1자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애 진단 1자가 평가 1자가 사고일로부터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때는 판정 유보 상태. 장애에서는 이런 케이스는 장애 상태가 아니다라기보다 판정 유보 대상이다라는 말이 사실 좀 더 적절해요. 언제든지 기간이 되면 재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판정 유보라는 그런 문구로 써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귀의 장 해당 항목 판정 유보한다라는 거 잘 체크하셨으면 역시 이것도 1점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헷갈리는 우측 상지장, 손가락장이 여기 나오죠. 이거 한번 사례 보면서 볼게요. 먼저 우측 팔부터. 완관절이면 어디예요? 완관절이면 팔목.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굴목, 신전 이렇게 나오면 편한데 물론 팔목이야 이제 뭐 다 합산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실제로 산재장애평가법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굴곡 신전으로만 알고 있으면 또 특히나 발가락 같은 거 신전운동 보면 평가해야 되는데 신전이 뭔지 모르면 또 틀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익숙해주실 필요가 있고 배굴은 뭐예요? 배굴은 뭡니까? 그리고 굴곡 신전 중에 배굴이 신전 손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거 이게 배굴이에요. 배굴 한번 등배자 써서 이쪽 뒤로 들어 올리는 거 이게 지금 배굴 그리고 장굴은 바닥 쪽으로 내리는 거 이게 굴곡입니다. 굴곡 그리고 요사위 척사위 있죠? 요사위가 회내예요. 회내 안쪽으로 그리고 척사위가 회외 그렇게 구분됩니다. 근데 완관절은 뭐 특별하게 손가락 발가락이랑 다르게 그냥 운동 범위 전체 합산해서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용어를 실질적으로 산재에서 적용하는 그대로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실제 문제에서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으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우측 요골 동맥 손상, 정중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예요. 그러면 우리 요거 많이 틀리고 많이 헷갈렸던 거 그동안 연습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 그러면 완관절 장애 같은 경우는 평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 나중에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실무에서 이렇게 만약에 장애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장애 대상이 아니다라기보다 근력이나 근전도 검사 다시 해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운동장애로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은 팔, 다리의 관절 기능이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일 때는 운동 제한으로 평가하지 않고 근력 또는 근전도 검사로 평가하라라는 항목이 이거 역시 개정장애 분류표에 포함된 사항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측 팔 같은 경우는 뭐 실컷 운동 범위 제한했어도 결국에는 이거 그냥 이 내용 하나로 평가 판정 유보 여기 이제 1점 부여했고요. 그 다음 이제 손가락 볼게요. 손가락. 자, 우측 엄지손가락. 손가락은 발가락과 다르게 엔드가 아니라 또는 기준이에요. 또는 5월 기준입니다. 5월 기준이에요. 그래서 엄지 같은 경우는 중족지 관절하고 중수지 관절하고 지관절 요 두 개 굴곡 신전 합계가 2분의 1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2분의 1이야 제한이 되면 돼요. 그래서 다 합산할 필요 없고 이 둘 중에서 봤을 때 자 어차피 신전은 없으니까요. 먼저 중수지 관절이 앞에서 이미 60도에서 2분의 1 이하 제한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이건 뒤에 거 사실 볼 것도 없죠. 이미 중수지 관절 굴신 운동 범위가 2분의 1 이하 제한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자체로 일단은 2분의 1 이하 운동 제한을 남긴 때 해당이 돼서 지급률 10%에 해당되죠. 근데 제가 이제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경 손상으로 인한 관절 기능 장애 이거는 팔, 다리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손가락, 발가락은 적용 안 됩니다. 혹시 같이 또 통으로 운동 제한이니까 평가 안 하는 거 아닌가 헷갈릴 수도 있어서 한번 다시 설명드려요.
이거는 손가락, 발가락에는 해당이 안 된다. 팔, 다리에만 해당이 된다. 그거 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둘째 손가락. 우측, 손가락 이외에 나머지 네 손가락 같은 경우는 중수지 관절, 중수지 관절의 구신 운동 영역, 그리고 제1지관절, 제2지관절 합판, 구신 운동 영역,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만 2분의 1 이하 제한이 되면, 그러면 해당 장애 지분이 5%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도 역시나 둘째 손가락 중수지 관절에서 이미 90도에 40도니까 역시 2분의 1 이하 제한이 바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손가락 같은 경우는 모두 판정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 상지, 어차피 팔하고 상지, 그 손가락은 합산 대상이기 때문에 상지, 팔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 모두 합산해서 60% 이내에 해당되면 장애 지급률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요. 결국에 엄지손가락에 10%, 그리고 둘째 손가락에 5%, 그래서 15% 우측 상지의 장애 지급률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1차 장애에 있어서 최종 지급률은 앞서 40%랑 우측 상지 15% 더해서 이제 55%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2차 장애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그 각각에 해당되는 하나의 그 파트를 각각 1점씩 다 부여 있습니다. 2차 장애 이어서 보면, 자, 2차 장애 첫 번째 귀의 장애이죠. 2차 때는 1차, 상급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애 판정 일자가 1년 경과 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형장애 30점 이상이고, 1년 미만에 평가했을 때 34점인 것이 40점으로 일단은 좀 더 상태가 악화가 됐죠. 그리고 1년 이후에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10%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돼요. 이게 그 아까 또 질문 좋은 질문 해주셨고 기존에도 많이 물어보시고 한번더 설명드리자면 기왕장애 차감할 때 이게 사실 조금 헷갈리면은 이미 1년 이전에 해당 장애 상태가 있었잖아요. 비록 평가를 유보를 했지만 그럼 그거 기왕장애 또 차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사한 게 나왔을 때 이때는 그냥 똑같은 평형장애니까 같은 10%라 상관이 없어도 만약에 뭐 추탈 10% 상태였다가 만약 6개월 근데 그 신경수술하고 나서 일정 기간 이후에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아가지고 이때 만약에 장애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평가했더니 15%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빼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는 장애 확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왕장애를 차감한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 차감해야 되는 상태가 확정 상태여야 돼요. 확정 상태. 장애 상태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단순히 과거에 기왕증이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차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장애 평가가 필요 없는 장애들. 뭐 절단 장애라든지 혹은 압박골절에 의한 뭐 기형이 이미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진 않았지만 사고 이전에 이미 뭐 10도의 후망각이 있었다. 근데 사고 이후에 만약에 18도에 후망각 변형이 생겼다. 이때 비록 이 사람이 장애평가를 안 받았어도 이거는 사실은 장애평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확정된 거.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왕장애 차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케이스는 1년이라는 그런 판정 기간 자체에 미치지 않아서 판정 유보가 된 상태라 장애 확정 상태로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왕장애 차감 대상이 되지 않고 그냥 1년 이후에 평가한 이걸 그대로 10%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팔의 장애. 자, 우측 팔의 장애 같은 경우 1차에서 아까 우리 그 신경 손상으로 인한 관절 기능 장애인데 운동 제한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판정 유보였잖아요. 역시나 똑같아요. 이전 거는 판정 제외 대상이었기 때문에 확정 상태가 아니라 기왕장애 차감 대상이 아니고요. 이번에 2차 장애에서 그래서 근력이나 근전도로 재평가를 한 것이죠. 그게 지금 10%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2차 장애 때는 귀의 장애 10%하고 그리고 팔의 장애 10%. 합산해서 20%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줘야 될 것은 1상지의 합산 지급률 60% 이내인지 이하인지 그것까지 체크해 줬다면 이제 완벽한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역시 1점씩 부여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애보험금 산정.
장애지급률까지 해놓으면 이제 장애보험금 산정은 조금 수월한데, 대신에 장애보험금 마지막 계산할 때는 앞서서 우리 언급했던 통지의무 위반 여부 적용이라든지, 또는 생명보험에서 통지의무 위반 자체가 표준효과상 없다라는 그런 내용 잘 이제 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장애보험금 산정 여부 확인해 볼게요. 먼저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교통, 사망은 사망사고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면책인데, 이것도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가끔 또 이것도 교통상의 사망인데도 막 후유장애를 같이 막 지급하시는 그런 답안을 제가 봐서 또 한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를 시험에 막상 닥쳐서 보면은 막 웃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있다는 걸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망담보기 때문에 얘는 장애는 보상 안 하는 겁니다. 대신에 상해, 사망, 후유장애다. 그러면 사망도 주고 장애도 주는 거지만, 얘는 주계약이 사망이었으니까 후유장애는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 면책. 재해장애랑 뭐 일반재해, 교통재해는 모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통지 위반 적용을 안 하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막 마지막에다 써놨습니다. 옆 페이지에다 보시면 사고와 직업 변경과 인과관계 확인돼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비례보상한다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표준약관상,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통지의무, 상해보험 계약과 알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비율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까 사안의 쟁점에서 써놨기 때문에 지금 답안만 작성을 한 것이고요. 대중교통도 역시나 대중교통 이용 중 재해장애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운전할 때 발생된 사고는 면책이니까 역시 면책이고요. 그런 맥락으로 해서 손해보험도 풀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체크할 거. 자, 50% 이상 후유장애, 1차 장애 진단 시에 50% 이상 확인됐기 때문에 이때 소멸돼야 돼요. 자, 지급 후 소멸된다는 거 같이 꼭 명시해 주시고. 그리고 2차 장애에서 쟁점은 뭐 생명보험이야 크게 문제가 없는데 10년 이상 계약이기 때문에, 대신에 손해보험, 손해보험이 지금 기간이 5년짜리 보험이죠. 그러니까 사고일 기준 악화된 것이 1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 사이로 인해서 면책이다 라는 것까지 각각 다 1점의 쟁점씩입니다. 많죠 여러분? 이게 시간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설명하면서 또 보니까 오늘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지금 조금 쉬었다가 우리 5시부터 시설 문제 풀어보고, 추가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씩 우리 굉장히 다뤄본 거라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은 그냥 좀 중요한 장애나 뭐 실손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하나 정도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잠깐 쉬었다 5시부터 하겠습니다.